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피롭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달달한 공략주라고 해서 뭔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뉴스라기 좀 보긴 그렇고, 여기서 뭔가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된 거, 전고체 스태킹이라든지 아니면 전극공정 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전지 공정 첨단,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갖고, 피롭틱스가 나왔네요. 뭐, 일단은 제목만 놓고 보면, 판 커지는 유리기판이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보면은요, 뭐, JNTC라든지 YC캔, 그 다음에 SKC, 얘네들은 다 양봉이었어요. 이 피로텍스만, 조금 음봉을 보여줬다. 특히 SKC 같은 경우는 5일선 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이거 굉장히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JNTC도 뭐예요?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로텍스만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요 언저리에서 접근을 해갖고 평단이 14,500원 언저리에요. 반등이 나올 때 2만원 구간에서 절반은 정리했고, 눌리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에서 뭐 나머지 물량도 정리하면 되겠고, 아니면 여기 22,000원, 이게 지금 몇백원 차이가 안 났거든요? 22,000원에서 내가 대응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21,900원까지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5일선을 이탈하는 이 음봉에서 대응하신 분들도 있고, 역시 일부 물량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뭐예요? 여기까지 끌고 가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여기서 접근을 했으니까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밀려서 여기서 정리해도 나는 수익 구간이니까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기다려보겠다. 절반은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정리했으니까 나머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겠다 하시는 거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SKC라든지 YC캠, 뭐 JNTC 얘네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업황이잖아요. 유리기판 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업황의 애들이 여전히 5일선을 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피로틱스 역시도 내가 한번 그 분위기에 취해서 갈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겠다라는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테마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다른 쪽에서도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리기판이라는 요 테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쪽으로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거의 한 40% 구간이거든요. 예, 충분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장이 무너졌을 때 기술적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뭐 여기에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빠르게 반등 나오는 구간 안에서 정리해야지 해서 여기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루즈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두달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애초에 내가 잡았던 이 구간이 지금 보니까 저점 라인이네. 그래서 나는 그 저점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차피 잡기는 잡았지만 결국은 정리해서 현금 확보하고 확보된 현금으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판이 커지고 있다. 네, 우리가 유리기판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의 전고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의 전고체다. 네, 전고체 애들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만들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라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잠깐 동안 재료가 조금 주춤거리거나 소강 상태로 있을 수는 있지만 재료가 아예 소멸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야, 유리기판 이거는 만들 수 없어. 꿈의 기판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상용화 시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 예, 뉴스는 나올 거예요. 다만 그 뉴스가 나오는 텀이 조금 길 수는 있겠지만은 재료가 소멸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까지 끌고 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 내가 좀 빠르게 대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해갖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다른 섹터로, 다른 테마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이 지켜봐야 되는 것들,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뭔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죠. 오늘 저희가 7번이나 언급을 해드렸던 것들이 뭐예요? 예, 요거예요, 요거.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나왔던 것들. 그래서 뭐 출판업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렸고, 저희 하루 종일은 오늘 요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들이 추가가 되는지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테슬라가 있었던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TA항공 이 경영권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100개의 뉴스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 또는 조심해야 되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율주행 조심해라. 예. 여기서 좀 잠깐 살짝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여러분들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스타트부터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종목을 찾아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뭐 이번 주 또 이런 식으로 결과물도 만들어냈죠.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클릭을 하세요. 그럼 자동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입장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뭐 밀레이 서재라든지 리가캠바이오, TA항공, 뭐 ABR바이오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들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찾아보시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뭐 종목들, 뉴스들 여러분이 하나하나 같이 정리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